코어록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코어록 머티리얼이 뭐 많은 그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수소차 관련입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네. 자동차 관련, 특히나 수소차 관련인데요. 이 코어록 머티리얼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수소차에 대한 연료, 그 전지죠. 연료의 수소연료의 분리막을 그 만드는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코어록 머티리얼은 수소차에 연관돼 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나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현대차가 지금 헛다리 짓는 거 아니냐, 혼자서만 수소차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에서만 수소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도요다라든가 이런 일본차의 세계 기업도 수소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전기차 쪽도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나오지만 수소차 쪽도 좀 큰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좀 경쟁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의 휘발유차와 디젤차처럼 수소차와 전기차가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수소차에 대해서는 선점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점점 국가 정책상으로도 수소차에 대한 그 스테이션, 바로 충전소라든가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할인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시장은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어록 머티리얼의 앞으로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전혀 코어록 머티리얼은 수소차에 관련이 없었다가 수소차에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으로 한번 쭉 급등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주가를 우상향으로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우상향으로 돌려나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돌려나가고 지금은 어디냐면 이제 전고점 라인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5,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주가를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수소차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3,800원 라인에서 내일 시초가 라인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3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표가는 5,000원 라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네? 바로 고유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휘발유나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유가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거의 한 100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슈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